03번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두 3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1은 0. 리미트 x가 n으로 갈때 gx분의 fx는 n-1, n-2, n은 1, 2, 3, 4인데 그때 g5의 값은 그러면은 이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n에다가 1, 2, 3, 4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어 볼까?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어보자. 그럼 만일 이제 n1이다. n1일 때 n이 1일 때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g1분의 f1 요건 뭐가 0이 되네. 0 0이 된다고. 근데 아까 g1이 0이라고 그랬거든. g1이 0.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값 나왔잖아. 그치, 극값 나왔지. 그러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뭐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냐면은,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게, 그, g1, 그러니까 g1이 0이라고 했으니까, gx는 x-1을 인수로 갔겠지. 그치? 그 fx도 x-1을 인수로 가져야겠지. 그래야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극한값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또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fx는 또 x-1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인수로. 그치? 그래야 요게 두 개의 약분 되면서 극한값이 나오고, 그 다음 요게 0으로 가니까 극한값이 0이 나오는 거지. 이게 나오지. 그래서 인수, 그러니까 f의 인수를 두개 뽑았어. x-1, x-1이야. 그, 뭐, 또 있겠지, 인수가. 이제 최고, 저기, 최고차가, 아니, 최고차가 1인 3차함수니까, 이렇게. 그럼 요게 0이라는 얘기지. 요 얘기지, 요거. 일단 여기까지. 그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여기까지 나왔어. 여기까지 나왔다. 두 번째. 많이 나왔네.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자, n에다가. 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n에다 2 집어넣으면은 g2분의 f2가 0이 나와야 돼, 0. 0. 그러면은 분자가 0이어야 되잖아, 분자가. 분자가 0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알수 있냐? 아, fx의 인수가 다 나와버리네, fx 인수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뽑아낼 수 있냐? 그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분모는 x-1. 여기는 이제 모르니까, 모르니까 일단 빈칸, 블랭크로 내비두고, 분자는 x-1, x-1, x-2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치. 아, 참, 2로 갈 때다, 참. 2로 갈 때. 2로 갈 때. 이 얘기지, 이 얘기. 그래야 2로 가면 0 나오잖아. 이게 0이 되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 가와, 아니, 1하고 2를 집어넣어가지고, fx의 인수가 다 나와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3하고 4 집어넣어보자. 3하고 4. 3하고 4. 그 n이 3이다. n이 3일 때.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여기네, 1로 썼네. 2. 그러면은 이제 x가 3으로 간다. x가 3으로 가면은, 3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3 집어넣는다고. 그 발언이 여기다 3 집어넣자, 3.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블랭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자. 최고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쓰자고. 비로써. 자, 그러면은 3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렇게 나오지. 3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나오냐? 여기 2가 되겠고, 여기는 3 플러스 a가 되겠고, 3 플러스 b가 나오겠네. 분자는 3 집어넣으면은 2 1이 돼. 1. 요게 얼마야? 3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은, 3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1이 되는, 이게 2란 얘기야, 이게. 이게 2란 얘기야. n이 3일 때 2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약분이 되니까, 그다음 2 곱하기 1, 요것도 이제 두개 이렇게 약분되지. 즉, 남는 게 뭐냐면은 요거지, 요거. 그러니까 식이 뭐가 나오냐면은, 3 플러스 a 곱하기, 3 플러스 b 하면은 1이라는 식이 나오지. 일단 요거까지 식에는 나왔어. 그럼 ab에 관한 식이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n에다 4 집어넣어봐. n이 4일 때. n이 4일 때는 리미트 x가 4로 가는 거고. 그럼 이제 바로 이제 x에다 4 집어넣어보자. 4, 4 집어넣어. 자, 4를 집어넣으면은 분모는 3이 되고, 여기는 4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여기는 4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분자는, 가로에다 4 집어넣으면은 3, 3, 2가 된다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자, 4 집어넣으면은 n에다가, 요 마지막 넣는 거야. 4, 4, 4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6이 되는 거야. 6. 3 곱하기 2. 그게 6이 나온다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3, 3 약분되고, 여기 3 곱하기 2 하면 6, 6 약분되지. 즉, 식이 나왔지, 또. A, B에 관한 식. 뭐냐? 4 플러스 A 곱하기 4 플러스 B. 요것도 1이라는 식이 나온 거야. 그럼 우리 지금 A와 B에 관한 식이 두 개가 나왔어. 두개 나왔고.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 나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거야. 가나를 가지고 거기까지 나왔고. 구하는 게 뭐냐? G5. G5? 그럼 구하는 게 GO거든. 그럼 우리가 GX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GX를 아까 위에서 어떻게 잡았냐면은 GX를 지금 이렇게 잡았지, 이렇게 요거. 우리 지가 GX를 이렇게 잡았잖아. 그러니까 GX를 X-1, 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잡았잖아. 그러면 GO는 뭐가 되냐면은 4 곱하기 5 플러스 A 곱하기 5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즉 뭐냐면은 4 가로 요거 전개해. 전개하면은 25 플러스 5 가로 a 플러스 b 더하기 ab 이 값을 구하는 거야. 이 값. 아니 가로 하나만 치면 되는 거야. 이값 구하는 거야,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 더하기 b하고 a 곱하기 b라고. 그럼 어떻게 보냐? 요거 두개 연립이지. 두개 연립. 그 요거 두개 연립하자고. 그럼 이거 전개해, 전개. 그러면은 9 플러스 3 가로 a 플러스 b 더하기 ab는 1이 되는 거고, 이거 전개하면은 16 플러스 4 가로 a 플러스 b 더하기 ab는 1이거든? 그럼 이제 우리는 a 더하기 b라고 a 곱하기 b 값을 구하면 돼. 그럼 어떡하냐? 얘를 요 밑으로 데리고 가서 빼면 되겠네. 빼면은? 그요 빼면은 저기, a 더하기 b 값이 나오겠는데, 빼면은 7이 되는 거고, 더하기 a 플러스 b 값이 나오지. 이건 얼마? 0이잖아, 0. 아, 그 나왔네. a 더하기 b 값은 마이너스 7이야. 그럼 a 곱하기 b 값은? a 곱하기 b 값은, 여기다가 집어넣죠, 여기다가. a 더하기 b, 여기다가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은, 9 마이너스 21 더하기 a 곱하기 b가 1이 되는 거거든? 예? 그러면 a b 값 나오지. a 곱하기 b 값. 그럼 9에다가 21 빼면은 마이너스 12. 맞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에 넣으면 플러스 13이 되네, 13.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7, a 곱하기 b가 13이라고.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7하고 13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7 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13을 집어넣으면은 뭐가 되냐? 4 가로 25 빼기 35 더하기 13이 되네. 그러면 25에다가 13 더하면은 38. 38에다가 35 빼면 3. 그럼 4 곱하기 3이네. 12다, 12. 12 답 5번. 자, 5번이 답이다. 04번. 04번. 당함수 f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제곱분의 fx 빼기 x 세제곱분 마이너스 11. 일단 여기까지. 요걸로 그럼 우리가 이제 fx를 좀 뽑아낼 수가 있네. 아, 옆에 것도 좀 볼까? x가 1로 갈때 리미트 x 마이너스 1분의 fx는 마이너스 9. 그 만족시킬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곱하기 fx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fx를 뽑아낸 다음에 걷다가 x분의 1을 집어넣어서 푸는 문제네. 그럼 fx를 뽑아내야겠네. 그럼 먼저 요거. 지금 x가 무한대로 간다. 근데 분모가 2차야. 극한값이 나왔지. 그럼 f 근데 그러면은 분자도 2차가 돼야겠지. 분자도. 그치?
분자도 2차가 돼야 돼. 그래서 fx-x세제곱은 2차가 나야 된다, 2차. 2차가 되게 됐지. 그럼 2차가 돼야 되는데, 2차의 최고차가 마이너스 11이 돼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쓸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fx는 뭐가 되냐면은 x3제곱 마이너스 1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우리가 쓸수 있어. 요거를 보고 첫 번째 걸 가지고. 그럼 두 번째 요거를 보면은 x가 1로 간다. 그럼 분모가 0으로 간다고. 그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강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분자도 1로 가면은 0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지. 그래야 분모 분자가 0으로 가야 극강값 나오니까. 그래서 F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0이 돼야 돼. 그러면은 F1. 아, 그럼 F1. F1은 뭐냐? 1 빼기 1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 되겠지. 그러면 그간 A 더하기 B는 10이라는 식이 나왔네. A 더하기 B는 10. 자, 이런 식이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만 요 식을 가지고 또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요 fx가 x-1을 인수로 갔겠지. 그치? 그러니까 fx가 지금 x-1을 인수로 갔고, 그러니까 x-x-x-, x-1 인수로 가질 거야. 또뭐 이렇게 있겠지. 이게 약분이 된다고. 약분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x-x-, 약분이 된 다음에 x에다가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나온다는 얘기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A와 B의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A랑 B가 있잖아.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을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을 B에다 집어넣어야. 왜? 집어넣고 인수분해하는 거, 인수분해. 지금 요 상태로는 인수분해가 안 돼. X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기 때문에. 문자 세 개가 들어가면 인수분해 안 돼. 근데 두개 있으면 인수분해 할수 있어. 두 개. 문자가 두개 있으면 인수분해 할수 있거든. 그러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을 집어넣으면은 인수분해 할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면은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1 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다. 요걸 이제 인수분해하는 거야. 인수분해. 그 인수분해하면은 졸제법 해야겠지? 1, 마이너스 11, a,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니까, 자, 1로 되겠지, 1로? 1로. 왜 1이 되겠어? 왜 1이 되냐면은, 요게 이제 0으로 가니까 fx도 1 집어넣으면 0으로도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은, 그니까 fx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 x-1을 인수로 갔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될 거야. 그럼 1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 1 더하면 마이너스 10. 곱하면 마이너스 10. 더하면은 a 마이너스 10. 또1 곱해서 올라가. a 마이너스 10. 더하면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인수분해가, 요게 일단 인수고, 요게 이제 또 인수의 계수가 되겠지.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a 마이너스 10이 되는, 요게 인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fx를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a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그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왜? 마이너스 9를 또 이용을 하는 거지. 마이너스 9를. 그럼 집어넣어.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제 극한값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분모 x-1분의 분자 x-1, 이제 fx 나왔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a 마이너스 10. 이게 마이너스 9였냐? 아, 마이너스 9. 이게 마이너스 9란 얘기거든? 그러면 약분 되고, 이제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도 되지.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없어. 1 집어넣으면은 1 마이너스 10 플러스 a 마이너스 10.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9다. 뭐가 돼, 그러면 좌변은? a 마이너스 19는 마이너스 9니까 a는 마이너스 10이 나온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10. 그럼 A가 마이너스 10 나왔으면은 A가 마이너스, 그럼 B는 20이 되네. 아니구나. 마이너스 10. 아, A가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A가 플러스 10이구나. A가 플러스 10.
A가 플러스 10이구나, 플러스 10. 플러스 10 집어넣으면 B는 0이 되지, 0. A가 10이면은 B는 0이라고 0. 0. 그러면 FX가 나오지. FX는 아까 요거. 요거. 아, B값 필요 없구나. 바로 집어넣으면, 아,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럼 중요한 게 요거 FX니까. 그래서 FX가 나와. FX는 X세제곱 요고요. X세제곱 마이너스 11X제곱 플러스 10X가 된다. 요거다, 요거. FX. 그럼 FX가 나왔고,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요따 집어넣는 거지, 이때. 또 이제 요따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럼 집어넣자. 그럼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X 곱하기 FX분의 1. 그럼 여기 X, X에다 X분의 1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X세제곱분의 1 빼기 X제곱분의 11 더하기 X분의 10이 되네. 10. 그러면 이제 X를 곱하라는 얘기지. X. 그럼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X를 곱하면은 X제곱분의 1 빼기 X분의 11 더하기 10이 되네. 요 값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X가 무한 들어가니까 이거 다 0이 돼버리지, 0. 분모가 무한대로니까 답은 뭐야? 10이네, 10. 그 답이 그래서 10이다. 10. 좀 까다로운 문제였다.